안녕하세요. 오늘은 태엽 시계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오래된 태엽 시계를 고쳐보겠습니다. 필요한 것은 뭐 닦아줄 휴지나 뭐 드라이버 그리고 WD 하고 이것도 윤활제입니다. 윤활제인데 조금 저렴한 윤활제, 그리스 뿌리는 그리스를 조금 있으면 됩니다. 한번 고쳐보겠습니다. 고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. 문을 열시고 드라이버로 이 나사 부분을 풀어주시면 돼요. 나사 부분을 풀어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바늘을 풀어줍니다. 바늘을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풀립니다. 그리고 바늘을 이런 드라이버로 시계 빠집니다. 한 번만 이게 딱 물리는 홈이 있어요. 물리는 홈이 이거를 제거하시고 또 보시면은 안쪽에 뭐지 태엽이 나오는데요. 안쪽에 보면 드라이버 피스가 있습니다. 피스를 풀어주시고 지금 여기 태엽은 피스가 하나 없어서 원래 네 개를 푸시는데 세 개가 들었습니다. 이게 지금 태엽입니다. 태엽 부분을 이런 데는 그리스를 칠하시고 태엽 부분이 지금 WD로 많이 뿌려주셔야 됩니다. 또 그리스와 청소를 하러 나가보겠습니다. 시문지를 깔아주시고 WD로 태엽 부분을 충분히 풀으시면 됩니다. 윤활제로 충분히 흐를 정도로 딱 뒤집어서 윤활제를 뿌리면 세척도 됩니다. 세척이 되니까 충분히 휴지로 조금 닦아주시고 우선은 WD 윤활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스까지는 풀 필요 없는데 살짝 그리스를 나사 부분에다가 흔들어야겠죠. 그리스는 흔들어서 살짝만 나사 부분에만 살짝만 도포를 하겠습니다. 윤활제가 푸한 부분에다가 뿌리겠습니다. 태엽 부분이 녹이 슬어서 윤활이 안 돼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제가 보니 중간에 멈추는 것도 태엽 부분이 윤활이 안 돼서 다시 조립해서 한번 작동을 해보겠습니다. 지금 충분히 윤활제를 발라놨습니다. 충분히 지금 안에까지 다 WD로 세척을 해주고 뿌리는 그리스로 지금 발라놨습니다. 재조립하겠습니다. 조립은 역순입니다. 추가 내려가는 부분을 밑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. 나사를 꼽아주시고 WD와 그리스를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. 충분히 뿌려주는 것이 윤활이 잘 될 것 같습니다.
그리고 반대기를 얹으시고 나사함을 맞추어서 바늘은 긴 바늘이 안쪽으로 갑니다. 구멍이 있어요, 구멍이. 아, 작은 바늘이 안쪽으로 가네. 딱 보시면은 구멍이 딱 꼽힙니다. 잘 꼽혔습니다. 그리고 이거 앞에 볼트로, 너트로 조아주시면 됩니다. 너무 세게 조을 필요는 없고, 살짝만, 엔지로. 살짝만, 너무 세게 조을 필요가 없습니다. 살짝만 조아주시면 됩니다. 작동이 될 겁니다, 아마. 지금, 안에 보시면, 추와, 지금, 이거, 태엽 감는, 태엽 감는 것이 있죠. 작동이 됩니다. 지금 충분히 윤활제와 그리스를 뿌려주어서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시간도 맞고 작동이 잘 됩니다. 좀 이거 고풍스러운 맛이 나서 지금 저희가 카페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체험 농장에 지금 카페에 설치했는데 작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. 충분히 윤활제를 뿌려줘야 됩니다. 안에 태엽 부분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많이 뿌려주면 좋습니다. 그 부분에 약간 녹이스러가 태엽이 걸리는 거죠. 안 풀리고. 그러고 톱니 부분에는 구리스를 뿌려서 충분히 윤활되도록. 한 50년 넘은 시계인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안에 부분에 녹이 썰어서 먼지와 녹이 썰어서 그럴 겁니다. 충분한 윤활을 하셔야 됩니다. 충분히 구리스 작업해주고 바늘도 한번 이렇게 반대로 돌려주거나 하시면 멈춰있던 것이 작동이 될 겁니다. 하여튼 저희 시계는 작동이 잘 됩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